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전민기입니다. 나라의 중요한 일꾼을 우리의 투표로 선출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공명정대하고 투명한 선거, 우리 모두가 바라는 바이죠. 이번 선거에서는 한국교회가 공명선거에 앞장서서 우리 사회 모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화나무 공명선거감시단은 이번 총선에서 교회의 부당한 정치 개입을 막고 교회와 목회자가 공직선거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협력과 감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다수의 선량한 교인들과 목회자들이 본의 아니게 불법선거운동 혐의에 휘말리지 않도록 교회와 교인, 후보자들이 꼭 지켜야 할 사안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교회를 같이 다니던 잘 아는 교인이 선거 후보자로 나오게 되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꼭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정에 이끌려 한 작은 행동이 자칫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심각한 불법 행위의 결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던 A 집사님. 이 집사님이 하루는 목사님을 찾아와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게 되었다고 인사를 합니다. 선거일이 다가오자 교회 담임 목사님은 설교 시간을 통해 A 집사의 당선을 기원하는 말씀을 합니다. 이 경우 두말할 필요 없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평소 교회에 출석하던 교인이라 하더라도 단순한 출마 소식을 알리는 것 이외에 설교나 기도, 광고 시간에 그 어떤 형태의 지지 발언도 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 A 집사님이 이번 선거에 출마하게 됐습니다는 가능하지만 우리 A 집사님이 꼭 당선되도록 기도합시다 라든지 A 집사님이 여론조사에 앞선다고 합니다. 당연히 당선되겠죠.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지지를 유도하는 발언은 바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지난 2019년 창원 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창원의 한 교회 목사가 광고 시간에 자유한국당 A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선거에 출마한 출석교인을 위한 발언뿐 아니라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지지 유도 발언도 조심해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 예를 들면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나라의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당선되게 해주십시오는 문제가 안 되지만 국가와 민족을 위해 아무개당이 승리하기를 기도합시다. 또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지하는 아무개당이 선전하기를 기원합니다. 라는 등의 표현도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설교나 기도, 광고 시간에 말로 하는 것 이외에 주보나 교회 신문 등에 출석교인이 출마하는 내용을 실을 때도 주의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평소처럼 광고란, 즉 교인 동정란에 출마자의 출마 소식을 게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주보나 신문 등에 별도의 란과 별지 등을 마련해 소개하거나 후보를 취재하고 인터뷰해서 게재하는 것은 안 됩니다. 생각보다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죠.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사항, 특정 정당과 후보에 대한 지지 발언이나 낙선을 유도하는 발언을 하지 않는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는 경우는 크게 줄어듭니다.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매월 또는 3, 4분기나 반기별로 대표 기도와 봉헌 등 예배위원 순서를 사전에 미리 정해서 공지를 하죠. 그런데 갑자기 계획에도 없이 출마가 예상되는 교인을 대표 기도 등의 순서에 넣어 주목받도록 한다면 이 역시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평소에 출석하던 교인이 아닌 비기독교인 후보자나 타 교회 교인 후보자가 우리 교회에 방문한다면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요? 그냥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가도록 배려하는 것이 교회를 방문한 후보자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교회와 목회자가 조심해야 할 부분을 알아봤는데요. 본의 아니게 선거법을 위반하는 목사님들과 교인분들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라는 장소 안에서 교회 건물과 마당은 어떠한 경우라도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되는 곳이라는 점입니다. 일단 교회 울타리 안으로 진입하면 그 교회 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선거운동이 철저히 금지됩니다. 특히 후보자의 명함을 배포하는 행위는 가장 흔히 발생하는 선거법 위반 사례인데요. 교회 울타리 밖에서 선거법에 의거해서 명함을 배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교회 울타리 안에서는 절대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평소 다니던 교회에 출석하던 후보자의 경우 다른 교인들과 일반적인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주목받는 행동을 하는 것은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될 가능성이 큽니다. 원래 그 교회를 다니던 교인이 아닌 타 교회 후보자의 경우 일부러 티를 내며 아는 척을 하면서 교인들과 인사하는 것도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 근처 교회를 찾았다면 조용히 예배를 드리고 교회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후보자들이 각별히 유념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헌금입니다. 자신이 다니던 교회의 경우에는 그동안 하던 대로 주정헌금과 십일조 등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지만 통상적인 범위를 뛰어넘는 고액의 헌금을 하게 되면 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십일조나 특별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평소에 출석하던 교회가 아닌 경우 소액의 헌금도 기부 금지 기간에 기부를 한 행위로 간주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평소에 다니지 않던 교회에 가서 2만 원의 헌금을 한 후보자가 서울고등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2018년 도의원으로 당선된 경북도의원 A씨는 지역교회에 5만 원 정도씩 총 33만 원을 헌금했다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관계자나 회계집사 등에게 교회 건축이나 미래의 어떤 일에 대해 헌금을 하거나 기여를 하겠다고 약속하는 것 또한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선거일까지는 최대한 돌출되는 행동 없이 조용히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가 입후보를 준비하면서 출판 기념회 등을 하는 경우가 많죠. 이와 비슷하게 교회에서도 신앙 간증 집회를 열어 후보자를 강단에 세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후보자는 원래 출석하던 교회의 간증자로 나서서 순수하게 신앙 간증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선거와 관련된 내용을 말한다든지 지지를 호소하거나 연상되게 하는 발언을 한다면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간증자로 나선 후보가 본인의 신앙 간증 영상이 담긴 CD나 USB 또는 서적 등을 시중에 정상적인 가격으로 판매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를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정가보다 할인한 가격으로 배부하고 판매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 내에서 목회자와 교인 그리고 후보자들이 선거일까지 조심해야 될 사례들을 살펴봤는데요. 결론은 하나입니다. 교회를 불법 선거운동의 도구로 활용하지 말자입니다. 이러한 기본만 잘 지킨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는데요. 선거법에 대해 잘 몰랐다고 해서 법적인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 내에서 어떠한 특정 사안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더 궁금하시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나 저희 평화나무 홈페이지에서 공명선거감시단을 방문해 주시면 보다 많은 유권 해석 정보와 관련 내용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제22대 총선 잘 알고 잘 지켜서 한국교회가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공명선거의 모범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